14강 6번 리추얼리스틱. 그 의식적인 뭐 여기 의식이라고 있는데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지. 리추얼리스틱 의식의 이게 ADJ 써 있으니까 뭐 세리머니얼 이런 거 동의어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식화된 뭐 정형화된 formalized 정형화된 정식화된 formalized 공식화된 세레모니얼 의식적인 지금 계속 명사로 뜻이 나오는데 형용사야. 그다음에 뭐 ritualized 뭐 sacred 이런 것도 괜찮네. sacred 그다음에 explanation 설명이지 설명. 통이요. 클래리피케이션 이런 거 괜찮네요. 클래리피케이션, 클래리피케이션. 오케이. 그다음에 뭐 디스크립션. 이 묘사하니까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지.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어카운트. 어카운트 이게 뜻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설명이라는 뜻도 있고 어카운트가. 그다음에 enlightenment 이런 것도 괜찮네. enlightenment 설명 깨달음. 그다음에 뭐 다른 뜻으로서는 뭐 정당화 이런 뜻도 있어. 정당화 justification. 그다음에 rationalization 이런 것들 rationalization explanation 좀 쓰기가 불편하네. 뭐 정당화란 뜻으로서 뭐 justification이나 아니면 뭐 rationalization 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이제 좋고요. 오케이. 어, vindication 이것도 vindicate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phenomenon 현상. 뭐 페노메논 같은 말로는 뭐 일어나는 일, occurrence, fact, happening, incident. 그래서 occurrence나 되게 복잡하다. occurrence나 그다음에 incident. 그다음에 트렌드, 이벤트, 뭐 observable fact, 관측 가능한 현상, 그다음에 prodigy 이런 뜻도 있네요. prodigy, prodigy의 의미는 어떤 뭐 이렇게 되냐? prodigy, 뭐 신동, 천재 뭐 이런 뜻. 그래서 천재란 뜻도 있어. genius, phenomenon이 천재란 뜻도 있고 뭐 exceptional person 뭐 예외적인 사람. 그 외에 또는 marvel이나 wonder 놀라운 것, 뭐 singularity 뭐 miracle 기적, spectacle potent sensation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accidental 우연적인 뜻이지. 우연적인, 우발적인, 우발적인,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이런 뜻이고, unintentional 이런 거 unplanned, 뭐 계획하지 않은 unplanned. 그 다음에 요거 deliberate 이거 엔터님 괜찮네. 반대말 고의적인 deliberate 뭐 intentional도 되겠지. intentional, intended, unbango 이런 것도 반대말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release 방출 배출 발매 이런 뜻을 가진. 오케이. 뭐 출시 방출 이런 뜻이 있지. release.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건 announcement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차지. 이게 디스차지가 전기 같은 걸 방출하는 이런 거. 잘 풀어주는 거, 디스차지. 그다음에 뭐 리브레이트, 뭐 자유화하는 거, 자유를 주는 거, 리브레이트. Let go, let loose. 그다음에 정보를 알려주다는 뜻으로서 쓰이기 때문에 뭐 announce나 publish. circulate, 뭐 순환시키는 거 circulate, issue, issue가 발매, 방출, 뭐 emit 이런 거 괜찮네. 방출, 뭐 distribute,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release. 그다음에 뭐 relief, 뭐 relief, freedom, 이 자유와 관계된 동의어들 discharge, 어떤 뭐그 의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discharge. 그 외에도 명사일 때, 뭐, 알림, 뭐, announcement, issue, 뭐, 이런 거, issue. issue가 발매, 발행, 뭐 밖으로 배출하는 issue, 뭐, publication. 이게 이제, 그 공론화 하는 걸 얘기하는 publication. 이런 릴리즈에 같은 말들 쭉 있고 방출 뭐 에미션, 에미트, 릴리징, 뭐 이젝션, 뭐 레이디에이트 같은 거 특히 뭐 방사능 같은 거 이런 거 빛이나 방사능 같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거 레이디에이트 이런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얼리온 초기에라는 뜻이고. 올리온 같은 경우에 올리온 초기에 수고로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리온 이게 동의어가 있겠나? 얼리 뭐 at the beginning 이런 것도 있네. 얼리 at the beginning in advance ahead of schedule beforehand prematurely 이거 괜찮네. prematurely 하면 이거는 이제 그다 익기 전에 숙성되기 전에 이런 뜻이고 near the beginning in the early hours 반대말 late 뭐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reinforce 강화하다 강조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 strengthen 당연히 같은 말될수 있겠지. 그다음에 뭐 underpin 뭐 buttress emphasize 다시 만났네. 그다음에 underline 뭐 밑줄 긋는 거 강조하는 거 highlight 뭐 fortify 이것도 강화하다 뭐 bolster 이것도 있고 add force to shore up 반대말 weaken 약화시키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네. 뭐 서포트도 있고 그다음에 superstition 미신 오케이 그래서 뭐, 뭐 fallacy 이런 거 있는데 fallacy 미신 아 이거 딜루전 이거 중요한 단어 딜루전 비슷한 말로 딜루전 미스컨셉션 약간 부정적인 의미 미스컨셉션 판타지 falsehood, falsity, false notion, irrational belief. 뭐 이거 괜찮네. 비이성적인 믿음, irrational belief. 오케이. 그다음에 conduct, 수행하다, 뭐 perform, 뭐 이런 의미지. perform, conduct, 수행하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behavior, 뭐 demeanor, manner, comportment 이 명사에 이게 뭐 수행이라는 명사일 때 같은 말도 bearing, ways 특별한 건 없고 관리란 뜻도 있기 때문에 뭐 management, handling, organization, administration 일단 동사로 쓰였으니까 이거 가뭐 conduct, lead, 뭐 이끌다, 수행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steer 뭐 그다음에 또 accompany pilot 이뭐 비행기 조종사인데 동사로 쓰이면 뭐 이끌어 가는 거겠지 shepherd guide 그다음에 뭐 관리하다 manage run control direct organize handle operate oversee supervise 뭐 특별히
언단어 고수행하다 하다란 뜻이니까 뭐 do perform accomplish effect achieve carry out 행동하다 behave act 뭐 이런 정도가 있고 또 명사로서 뭐요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hypothesis 가설 그래서 가설이란 뜻으로 뭐 theory 이런 거 theory는 알지? premise 이거 얼마 전에 나왔지 premise 그다음에 전제 조건 이런 뜻이 premise suggestion supposition preposition 이것도 나왔던 것 같아 preposition 원래는 뭐 전치사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assumption 이것도 추측 이런 뜻으로 써 알아두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대말은 practice 관습 이런 거늘 그냥 하던 거 하던 대로 하는 거 오케이 hypothesis 가설 뭐 이런 거 있네요 그 다음에 be presented with 이렇게 뭐를 이제 프레젠트가 주는 거니까 이건 수동태니까 뭔가를 받는 거지 뭔가를 받다란 뜻으로 쓰이는 거뭐 테이크의 뜻인 거지 테이크 be presented with 뭔가를 받는다란 뜻으로 프레젠트가 주다니까 수동태로 쓰이면 받다 네, 뭐 regardless of는 잘 알고 있을 거야. 뭐뭐와 상관없이, 뭐뭐랑 관련 없이, 상관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irrespective of 뭐뭐를 고려하지 않고서, respect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respective의 반대말, irrespective가 뭔가를 뭐 고려하는 뭐그 각각이란 뜻도 있지 참, respective가. 고려하는도 되고 이거 중요한 단어이지 리스펙티브 뭐 리스펙티브 중요한 단어니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면 좋겠고요 그냥 이리스펙티브 관계없이 뭐 디스파이트 뭐 디스파이트니까 뭐 인스파이트 오브 어파트 프롬 뭐뭐와 분리하여 뭐노 매터 그래서 뭐 이리스펙티브 오브 뭐 디스파이트하고 같다라고 정리하면 인스파이트 오브라든지 다음에 뭐 not considering 뭐 반대말은 considering이고 오케이 그래서 regardless of 뭐 비슷한 말들 쭉 그다음에 respect 각각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고 그다음에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뭐 지금 명사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conclusion이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니까 여기에 뭐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취하다 왜뭐이 결론을 내리다 이것도 end, close, finish, terminate 끝장내는 거 halt 멈추고 bring to a close 그다음에 finish up, wrap up. deduce가 좀더 결론을 내리다는 의미로서는 이게 conclude에 비슷한 말로 deduce라든지 결론을 내리다는 뜻이 돼. 뭐 assume, presume, decide, 뭐, reckon. 그다음에 뭐 infer 이런 것들 옛날에 추억의 단어들 나오네. 그 외에도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세트 정착하다 결론을 내리다 이런 거 range 준비하다 achieve complete 뭐, determine resolve가 뭐 resolve도 조심해야 될 단어니까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 하고요 그다음에 whatsoever 뭐 no matter what 뭐 이런 거지 whatever no matter what whatsoever 동의 한번 보면 뭐 whatever at all of any kind 뭐 어떤 종류든지 간에 뭐 이런 뜻이지 뭐 whatsoever는 뭐 whatever 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7번에 나오는 게 domain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domain 어떤 뭐 영역 또 나와 뭐 경상도 뭐그 일본 말로 뭐 나와바리 뭐 이런 거 있지
랄럼 같은 단어. 테리토리, 나발이, 뭐 필드 업, 뭐 에리어, 스피어 이런 것들은 뭐 프로빈스 약간 뭐 이거는 어떤 뭐 행정 용어, 뭐 어떤 지방 행정 용어 이런 뜻이고요. 뭐 도메인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 콘크리트, 뭐 콘크리트 건물 할때 콘크리트 그 단어, 뭐 견고한, 단단한, 굳은. real, 뭐 tangible 이거 괜찮네. 같은 말로 tangible, 뭐 actual, 콘크리트의 느낌, 뭐 solid, physical. 그다음에 이제 반대말 insubstantial 이거.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가 실질적인 뭐 real의 같은 말 비슷한 쭉쭉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specific 특정한 콕 집어서 뭐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스펙이라든지 뭐 파티큘, 스페시픽 나오면 파티큘로 따라 나오지. 뭐 디스팅트, 구별 가능한 뭐. 뭐 서튼, 데피니트. 오케이. 그다음 반대말은 뭐 인디터미네이트, 불확실한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엔티티. 뭐 thing 같은 게 있지, entity 뭐 object 그런지 뭐 article이 뭐 신문 기사라는 의미 이외에 어떤 물건 이런 것도 사물도 article, 뭐 being 존재, individual, body, person, creature, non-entity. 이렇게 entity 하면 어떤 그뭐 하나의 독립할 수 있는 개체 이런 걸뭐 엔티티라 그러지. 요 괜찮 뭐요 괜찮 괜찮네요. 엔티티 뭐 요런 거 서브스턴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서브스턴스 물질이란 뜻이지. 물질 엔티티하고 비슷한 말들 쭉 나올 거야. 엔티티하고 비슷한 말 서브스턴스 뭐 material, matter, ingredient 뭐 재료, 요소, constituent. 여기 뒤에 보니까 constituent도 나오는 것 같더만. element, stuff, body. 오케이. 그래서 material 종족들, substance. 그다음에 뭐 특징이란 뜻으로서 뭐 property, means, 수단. 어떤 뭐 돈, 그 재정적 수단 같은 것들 쭉 얘기하는 것도 substance가 될수 있다는 게쭉 보이고. 그다음에 핵심이란 뜻으로 core, essence, import, gist, knob, basis, crux, theme, soul 뭐 이런 것들도 보내네. 오케이. 그래서 substance는 일단 여기 본문에 뭐 물질이란 뜻으로 나올 거, material 같은 거 seizure로서 하면 될것 같고, 뭐 constituent는 저 밑에 나오니까 있고. 그다음에 특징, 뭐 비슷한 말들, 뭐또 유의 떼들어서 했던 반복된 단어들이 쭉 나오네. 프로퍼티가 이게 재산이라는 뜻도 있어. 재산, 재산도 되고 속성도 되고 뭐 부동산, 자산. 그래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를 요 어떤 글에서 속성인지 재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속성이나 특성은 뭐 비슷한 뜻이고. 뭐 특성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여기 특성의 동의어가 안 나오네. 특성 일때뭐 어트리뷰트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네. 어트리뷰트 characteristics 뭐 nature trait 뭐 이거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 특성이란 뜻으로서 동의어는 뭐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오케이. 그다음에 individual 이유가 없네. 오케이. 그래서 동사고 식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별. 인디비주에이트의 번역이 왜안 나와? 속성이 계속 나오고 있네. 가끔씩 이러네 얘가. 왜 이래? 이럴 때는 네이버 하나 불러볼까? 동의어도 마찬가지 안 나오는데, 일단 개성을 부여하다.
캐릭터라이즈 뭐 이런 거?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바로 한번 들어볼까? Individuate. 맞다. 볼륨이 너무 크게 돼 있네. 뭐 whereas 접속부사로서 많이 나왔던 거 반면에 뭐 while, but, 뭐 however, though 이런 거니까 뭐 특별히 뭐 however 정도 while, whereas 뭐 이렇게 될걸 identity 정체성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 individuality라든지 뭐 uniqueness 또뭐 distinctiveness 뭔가 반복되고 있고 뭐그 외에도 뭐 캐릭터라든지 personality 뭐 이런 것도 sameness 뭐 이거는 이제 유니크하고 좀 반대되는 거지 동일성 그래서 뭐 모노톤이라든지 그다음에 repetitiveness, repeat라는 단어로부터 오고 반복하다. 그다음에 uniformity, 동일성, consistency 중요한 단어지. consistency. 그다음에 evenness, even이 균등한, 동등, 뭐 같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명사 evenness, regularity. 유사성, similarity. 그럼 반대말은 뭐 variety, 다양성, similarity, likeness, resemblance, semblance, identicalness. 다음에 equality, equivalence. 디퍼런스 반대말 나오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펀더멘털리 근본적으로 뭐 뜻이지? basically, essentially, primarily, necessarily, vitally, profoundly 같은 말 반대말은 specifically 콕 집어서 얘만 아 superficially 아 superficially 이거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profoundly 뭐 essentially primarily 뭐 이런 단어 한번 더 봐두면 좋을 것 같네요 necessarily vitally extension 연장 늘뭐 뭔가 뭐 이런 거지 extension 일단 확장이라는 뜻일 때뭐 expansion 비슷한 뜻으로 느낌은 좀 다른데 뭐 이거는 이제 뭐 길이가 늘어나는 거 이런 느낌이고 얘는 좀뭐 부피가 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고 뭐 비슷하게 쓸수 있는 거고 뭐 enlargement 확장 뭐 lengthening, length가 길이, lengthening, increase, augmentation, 뭐 강화, augmentation, 그다음에 contraction, 수축, 반대말, contraction, 수축,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거 이런 거, 뭐 addition, lean to, conservatory. 컨저버토리 보충하는 거 보수하는 거 포치 엔엑스 윙 에디셔널 룸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연장 시간 이런 거 연장 시간이라든지 딜레이 뭐 이런 거또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언톨로지컬 동의어가 나오네. 네이버로 가보겠습니다.
철학 용어, 필로소피 용어, 온톨로지, 존재론, 온톨로지 아르구먼트, 존재론에 대한 어떤 논쟁, 온톨로지컬 로직, 온톨로지컬 컨셉트. 이거 어떻게 읽기 좋을까? 존재. 오케이. 뭐 자주 등장할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나왔을 때좀 중요 못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좀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in contrast 뭔가 반대 뭐 접속 부사로서 반대되는 얘기할 때 대조적으로 뭐 그냥 한번더 보자는 취지로 그다음에 identical 동일한 완전 똑같은 뭐 sameness의 형용사형 클릭이 안 되냐? 뭐 undistinguishable 뭐 이런 거 괜찮네. 구분할 수 없는 equal, matching, alike, duplicate 복사본 이런 걸 duplicate라고 그러지. 그게 뭐, the same, impossible to tell apart. tell apart가 구분하다 이런 뜻이야. 구분할 수 없는 one and the same. like peas in a pod. 이거 뭐, 그, 한, 강남콩, 콩깍지 안에 같이 들어있는 콩들, 뭐 이런 뜻이야. 콩들처럼. 강남콩,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콩들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different. 이런 말 있고, 뭐, notion. 그래서 뭐 아이디어 컨셉트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 아이디어 컨셉트, 빌리프 컨셉션, 임프레션, 인상, 뭐 어피니언, 의견, 퍼셉션, 썼, 임펄스, 임펄스 뭐 충동이라는 뜻도 있고, 어지, 뭐 강권한, 강하게 권하다, 윔, 팬시, 인스팅트, 뭐 본능이지, 본능, 인스팅트. 뭐 노션 개념, 컨셉트. 컨셉트랑 일단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wholeness 뭐 전체론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wholeness 전체 그래서 completeness 뭐 완결성 그다음에 저 뒤에 entirety도 나오는 것 같은데 entirety totality Unity, fullness, comprehensiveness. 뭔가 다 합친 거, 온전한 하나를 얘기하는 단어들. 그다음에 scattered, 흩어져 있는, 흩뿌려진 scattered. 뭐 그래서 뭐 퍼져 있는 거니까 뭐 dispersed, 뭐 distributed. 그다음에 뭐 spread, speckled, dotted, spotted. 그다음에 뭐 infrequent의 의미도 있고 infrequent, isolated도 뭐 고립된, discrete, separate, 분리된, occasional, sporadic, frequent. 뭐 이거는 찾은 거고. 그다음에 뭐 thrown 뭔가 던지는 거, 스케터가 뿌리는 거니까 뭐 토스, 전부 다 던지는 거, 플럼, 던지는 거,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 뭐 스프링클드, 디스트리뷰티드, 다티드, 뿌리다라는 단어, 흩뿌리는 것들,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네요. 스케터드, 그러니까 뭔가 뿌려져 있는 거, 듬성듬성 여기저기 있는 거, 스케터드. 그 다음에 existence 존재네 그렇지 existence에 대해서 논하는 게 ontology 그렇죠 being reality presence survival 존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뭐 actuality 현실 애니메이션은 뭐 죽어 있는 것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거뭐 서바이벌 컨티뉴언트 컨티뉴의 명사형으로서 뭐 계속 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섭시스턴스 하고 그다음에 반대말은 익스팅션 멸종 사라지는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애종 애즈는 누가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고. 애종 애즈 잘안 쓰나 요새? if를 쓰네. 애종 애즈보다는 if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 하는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다음에 뭐뭐로 구성되다 자동사라는 점 조심해야 되는 consist of be made of가 있네 be made of contain 뭐 contain 뭐 포함 뭐로 만들어져 있으면 포함하고 있겠지 그다음에 comprise라든지 그다음에 entail도 몇번 만나봤고 involve 이런 것들 involve의 뜻은 뭐함뭐 포함하다 뭐 이런 뜻이지 포함하다 이런 것들이죠 features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constituent 나와 있네 constituent 동역은 잘안 나오네 나오네 constituent 오케이 그래서 뭐 ingredient, element, part, component 또 요소를 얘기하는 단어 ingredient라든지 뭐 part, component 어떤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features들 그 외에는 뭐 integral 나왔네 integral 뭐 essential, basic 같이 연결해주면 될것 같고요. Essential. Fundamental 되는 것? Fundamental. 이런 것들도 뜻을 가지고 있다. Constituent. 그다음에 Criteria. 스탠다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단어. Standards. principle 그다음에 뭐 norms, conditions, reasons, decisive factor 뭐 결정적 요소 뭐 decisive factor 이런 거 괜찮네 decisive factor criteria 이런 게 있고요 refer to 뭐뭐를 언급하다 뭐 denote 오랜만에 또 보네 denote라든지 뭐 imply 의미를 전달하다는 뜻이 뭐 convey express designate 이것도 좋네 designate 그 외에도 뭐 consult check, turn to look, mention, 뭐 말하는 거, 언급하는 거, refer to. 일단 뭐 보통 이 mention의 뜻으로 refer to가 많이 쓰이지. mention, talk about, bring up, speak of, state, state도 동의어로 디저로 쓰는 것 같네. introduce, 도입하다, 소개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entirety 아까 했던 것 같은데. wholeness 할때 나왔죠 wholeness total sum whole entireness entirety 하고 뭐 entireness wholeness totality completeness fullness 아까 안 했던 뭐 su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fullness라든지 completeness 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되겠고 그다음 distinctive 구별이 되는 독특한 구별이 되니까 이것도 뭐 아까 또 나왔던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 characteristic 뭐 distinguishing individual typical unique distinct 반대말 common 뭐 distinctive는 반대말 common 뭐 이런 거하고 features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8강에 revive가 나오네요 되살리는 거지. 뭐 리바이벌 이러면서 많이 쓰이고요. 디저러스 할 말고 리커버, 커머라운드,
come around, 뭐 돌아서 다시 오는 거니까 또 나타나는 거, revive, bring around, regain consciousness. 이건 뭐 의식을 회복하다 이런 뜻이고, wake up, come around, 좀 revitalize. 이거를 뭐 revitalize의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입니다. 뭐 revitalize는 밑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활기를 주는 거, renew, restore, 복구하는 거지. 다음에 뭐 refresh, stimulate, 뭐 reinforce, reawaken, 다시 깨우는 거, perk up, breathe life into, 그리고 뭐 recover, 회복하는 거니까 recover 이런 것도 띄워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resume. 뭐 중단된 걸 다시 재개하는 거 resume 재개하다. 그 다음에 flourish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flourish 뭐 die 반대말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단계란 뜻도 있나 봐. 스테이지 뭐 restage perform 어떤 일을 하다 반복해서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admirable 뭐할 만한 뭐 이런 뜻이지, 존경할 만한. 그래서 estimable, 평가할 만한. 그 다음에 뭐 vulnerable 이것도 많이 쓰이는 단어다 이거, vulnerable. 그다음에 splendid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 worthy, marvelous 또 나왔네. excellent, good, very good, highly regarded. 뭐 highly regarded 이거 또 너무 좋겠다. regarded 뭔가 높게 평가받는 거고, 그다음에 reverse 뒤집는 거. reverse 명사로서 뭐 동사로서 뭐 retreat, 요 retreat는 후퇴하는 거뭐 이런 거. withdraw 이것도 마찬가지, 후퇴하는 거, 굴러서는 거. move back, overturn은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거 overturn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undo 취소하는 거, cancel, invalidate 이거 무효화하는 거, repeal, quash, swap 바꾸는 거, switch, reorder 순서를 다시 놓는 거, invert 뭐 invert 이거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 바꾸는 거, invert 거꾸로 바꾸는 거, rearrange도 해놓을까? 재정리하는 거, 뭐 이런 뜻도 있고, 뒤집는 거, 역방향, 뭐 거꾸로 돌리다, 리버스에 시저러스를 쭉, 뭐 opposite, contrary, converse, inverse 이런 것들도 있다. 뭐 inverse 같은 경우에는 좋겠네. 명사로 쓰일 때 같은 말, inverse 형용사처럼. 오케이, 뭐 opposite 해놓을까? opposite. 그다음에 뭐 extinction 아까 나왔던 단어네. 멸종. 스마이트 좋아요가 아닌데. extinction. 뭐 death 이런 거 다른 거네. extermination. termination. terminate 하면 끝장내다, 뭐 종결짓다 이런 거. elimination 이런 단어도 있네. elimination, 뭐 destruction 파괴, annihilation 이거 뭐좀 과격한 단어지, annihilation. 그막 인종 청소하고 이럴 때 annihilation 이런 거 있고요. 뭐 반대말은 survival, revive, survival 이런 거. 뭐 살리는 단어들. 다음에 intimidating,
intimidating은 threatening 하고 연결시켜놓으면 되겠네. threatening. 협박인 거, 뭐 frightening 놀라게 하는 거, scary, daunting, daunting 전에 한번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보고요. 놀라게 하는 거, 뭐 menacing, unapproachable, overwhelming, alarming, terrifying. 전부 놀라게 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거, 뭐 threatening, frightening, scaring, bullying, 뭐 왕따 시키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hostility. 또뭐 적대감 같은 거죠. aggression. 공격성, unfriend, anger, 아이고 뭐 unfriendliness, resentment 이거 중요하다 하지, 뭐 antagonism, opposition 난 반댈세요, 뭐 intimidation 이런 것도. 하면 좋겠네. 아까 인티미데이팅 나왔잖아. 오케이. 그다음에 뭐 명령부 lack of sympathy 뭐 이런 거. 그 sympathy 하면 어떤 뭐 측은지심 이런 거 동정하는 거. sympathy가 모자란.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repression. 오케이. 누르는 거지. 뭐 suppression 같은 단어. 그다음에 domination 이것도 막 억누르는 거지. cruelty 뭐 잔인한 거, control, oppression, pression 많이 붙네요. 억누르는 거. 뭐 진압 이런 거 억누르는 거. 그다음 dominant 우위를 가진, 우성적인, leading, 지배적인, main central, overriding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뭐 prevailing. 아, 프리베일 피가 없어졌구나. 거버닝, 뭐 거버먼트, 뭐 뭔가 지배하는 거지. 거버닝, 도미넌트, 메이저, 치프, 센던트, 인플루엔셜, 마이너, 반대말. 그다음에 뭐 보시, 사장 같은, 오버베어링, 헤비핸디드, 뭐 손이 헤비한 거지, 뭐막 조정하려고 하는 거지. 어서티브 또 알아두면 좋겠다. 이건 이제 뭔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뭐 이런 느낌의 같은 말들. forceful, high-handed, 뭐 weak 반대말 뭐 이런 게 있다. dominant. 뭐뭐뭐와 마찬가지였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지. 윗 뒤에 명사할 거니까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뭐 어떤 참 많이 나왔던 단어지. 뭐 굳이 할거 있을까? 일단 accept, assume, approve. 잘 approve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 approve 뭔지 아나? 그다음에 뭐 implement, 뭐 embrace 포용하는 거, accept, agree 반대말 가면 되겠네. reject 거절하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retain 꽁꽁 묶어놓는 거지. retain 일단 retaining 이제 뭐 꾹꾹 묶어 놓는 거, 현상 유지하는 거, 뭐 preserve
뭐지? maintain 현상 유지하는 거, keep hold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etain, recall 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는 거, 뭐 recollect, remember, hold, keep in mind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라이프라인, 생명선이지 생명선, 놓치면 죽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센셜한 어떤 뭔가를 라이프라인으로 비유적으로 뭐 셀베이션 괜찮네. 셀베이션 뭐 좀더 서브스턴스 뭐 헬핑 핸드 뭐 정도 헬핑 핸드 헬프로 헬프로 마무리할까? 데이저러스 도움 뭐 셀베이션 구원 서스테넌스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거 그다음에 프리저베이션 뭐 보존 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프로텍션 이런 거 나오네 뭐 컨저베이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디펜스, 세이프가딩, 셀베이션 또 나왔고 반대말 디스트럭션 파괴, 메인터스, 퍼페추에이션 요거 좋네. 킵 업홀딩 서폴드 그다음에 뭐 어볼리션 폐기지 폐기, 어볼리션 반대말 엔드 디스트럭션 abolished. The law was abolished. The law was abolished. 그 법은 폐지됐다. 그런 거. 그다음에 brutal, 뭐 cruel 나오겠지 뭐. brutal, cruel. ruthless 이거 따르면 좋겠다. 무자비한, cruel, vicious 오랜만이네. vicious. Fierce, 격렬한 거. Fierce. 그다음에 뭐 heartless, 뭐 아, 심장이 없는 heartless, unhuman, violent, humane, 뭐 인간적인. 그다음 가혹한 harsh, 뭐 이런 거. harsh, 뭐 rough, 거친, rough, severe, intense. incentive, 아, insensitive. 이게 뭐, 감각이 없는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남의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insensitive, unfeeling, unkind, terrible, 네, wicked, 뭐, 이건 뭐, 악한 것들, 악인 거, 뭐, 악마 같은, evil, cruel. 오케이, cruel도 뭐, 띄저러스에 놓고요. unruly 뭐, 법을 지키지 않는 반대말 gentle 이렇게 띄어서 쭉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pression 다시 한번 또 누르는 거지 repression, 뭐, suppression 억압 또 나오네요 suppression 그 다음에 domination 약간 뭐 권위주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 oppression 억압하고 repression oppression suppression하고 그다음에 oppression하고 전부 다 억압하는 dangerous를 쭉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ndigenous 오케이 그래서 native 나오네요 native 네이티브나 또는 뭐 오리지널 디저러스 그다음에 앱 오리지널 로컬 그다음에 뭐 에스닉 반대말은 포린 그다음에 인텐스 intensive 말 봤죠? intensive 그래서 뭐 penetrating 뭐 꿰뚫는 penetrating
맞았네. 페네 뭐야? 여기지. 페네 strong, powerful, forceful, concentrated, deep, passionate, extreme, severe. 반대말 moderate. 그다음에 뭐 recent. fresh, current. 뭐 current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최근 이런 뜻도 있고 현재 뭐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그게 뭐 해류, 수류. 뭐. currency 이러면 화폐란 뜻이었지. current 아이고. currency는 화폐. 이 current 그렇게 시끄러워. 반대말은 올드입니다. 올드. 뭐 업투데이트 이런 것도 괜찮네. 메인스트림 주류는 동요라 볼까? 스마트 조이 말고 동요 나와. 동요. 아이씨 이 마우스가 불편해. 메이저리티 그렇지. 메이저리티라든지 또 뭐. 바닐라? 바닐라가 이런 뜻도 있어? 바닐라도 있네. 바닐라. 그다음에 뭐 컨벤셔널 이런 오디너리. 오디너리도 할까? 티피컬 할까? 티피컬. 뭐 이런 거 언컨벤셔널이 반대말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어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